최진실은 1968년 12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고 최진영입니다. 최진실은 어려서부터 연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예능에 소질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특히 미술 쪽에 재능이 무척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죠. 1970년 택시기사였던 부친이 결핵성 능막염으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였고 투병 후 중동에서 돈을 벌어 돌아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또다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실이 연예계 진출을 결심한 계기는 뜻밖에도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예계 진출을 결심하고 조선 왕조 500년에 중간 합류하면서 드라마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명세를 타게 된 최진실은 광고계와 방송계, 연예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당시 평생을 함께 일한 매니저 배병수 씨를 만나고 정지영 작가도 만나게 되죠. 첫 주연작인 시디는 지역 감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서 최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각시방의 사랑 열렸네, 두건의 일기, 영화 남부군,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박중훈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영화배우로서의 입지도 다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연예인들은 방송사에 딸린 분장실을 이용하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최초로 개인 분장사를 대동하고 방송국에 출입하여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 최진실을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한 드라마를 맡게 되는데 약속이란 드라마입니다. 약속이란 드라마에서 교사역을 맡은 최진실은 당시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41.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영화 사랑하고 싶은 여자엔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탑 배우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받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1994년 매니저 배병수 씨가 로드 매니저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진실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살인사건의 연루설에 휘말리게 되죠. 다음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출연작을 포기하고 주변의 권유로 다시 공동주연을 맡은 일도 발생합니다. 같은 해 연예인 합성 로드 사진 최초의 피해자로 언급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2000년 최진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조성민과의 결혼입니다. 2000년 7월 기자회견에서 12월 결혼식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상대는 5살 연하의 야구선수 출신 조성민이었습니다. 여자가 어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2년 조성민과의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으면서 가정사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가정사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시작됩니다. 2004년 9월 조성민과 합의 이혼하였고 배우 생활도 중단하였습니다. 2005년 장밋빛 인생에서 인생 연기로 복귀해 성공하고 이후 나쁜 여자, 착한 여자,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등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2008년 9월 친구 정선희의 남편이자 배우였던 안재환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밝혀졌으나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는 거짓 소문에 또다시 휘말립니다. 최진실은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고 범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원지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로 밝혀졌으나 여러 악재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 됩니다. 당시 안재환 사망 이후 사채 연루설에 괴로워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2008년 10월 2일 오전 6시 최진실은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보낸 문자와 유서 등의 증거와 부검 결과로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최진실은 사망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꼽혔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과 떡순이 같은 당찬 모습은 모두의 귀감이 되었죠. 공익적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 공연을 열어 3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후원금 약정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IMF 당시 기아 자동차 광고에 무료로 출연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전국 대학교 컴퓨터 지원을 위해 한국통신과 모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때 최진실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였고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폭행의 생존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진실의 광고 문구가 생각나네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문구 하나로 광고계의 신화적 존재로 평가받은 최진실, 그녀의 화제성을 당시에는 신드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애출연하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차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살다가 이 작품으로 여성 자체가 족쇄란 걸 느낀다 라고 자신의 삶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고 없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 최진실, 그녀의 당찬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고 최진실 배우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슈메이커에게 큰 힘이 됩니다.